엄만 아직도 내가 앤 줄 알아? 그런 식으로 말하지 좀 마. 딸, 엄마가 얘기했다. 밀가루만 사서 바로 와. 어디로 새지 말고. 알았다고. 알레한드라가 걱정이야. 불안해 죽겠어. 이제 애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 크려면 멀었고 지금이 중요한 시기인데. 아이한테 세상을 몇 번이나 구해준 영웅들 얘기를 자주 해줘. 애가 희망을 가졌으면 해서. 정말 무서워. 애가 주변 환경에 휩쓸려서 인생에서 후회할 선택을 할까 봐. 아이, 야, 알리! 너 어디 가냐? 그냥 어디 좀... 야, 가긴 어딜 가. 와봐! 내가 재밌는 거 보여줄게. 야, 여기 봐봐. 이거 보이냐? 확 그냥 패버려. 잘 모르겠어. 나 가야 돼. 아, 뭐냐? 가야! 저거 씨, 그냥 깡통이잖아. 나 가게 문 닫기 전에 가야 돼. 안 그러면 엄마한테 죽어. 뭐? 돈도 없이 가서 뭐 하시려고? 하지마, 돌려줘. 내 거잖아. 안 돼! 어디 가는 거야? 돈 어떡해? 해줄 것 같나? 이거나 먹어라! 이놈의 습관은 어디 가질 않는군. 집으로 가라, 꼬마야. 여긴 위험해. 아저씨, 그 영웅이죠? 맞죠? 이젠 아니야.
이렇게 늦었어? 걱정했잖아. 엄마 미안. 근데 엄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상상도 못할 거야. 로스 메르토스한테 돈을 뺏겼는데. 근데 애가 눈 속에 희망이 가득해서 활짝 웃을 때도 있어. 그럴 때면 우리 알레한드라 걱정할 거 없겠다 싶다니까. 오버워치 5월 24일 출시.